요즘 경기도 중 최고의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알리백입니다.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에 동참하겠다는 건데요. 경기도 체육대회 개회식에도 알리백 방식을 접목해 눈길을 끕니다. 경기도만의 특별한 알리백 개회식을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경기도 체육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체육대회에 사용할 전력을 녹색 프리미엄 방식으로 구매한 겁니다. 한전 에너지마켓 플랫을 통해 총 6만 킬로와트를 1킬로와트시당 13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일반 요금에 추가로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겁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에 걸맞게 이런 전기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회식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 지난달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이어 경기도 체육대회에도 적용했습니다. 오는 9월 고양에서 열리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도 적용할 예정. 이를 위해 고양시는 총 17만 킬로와트를 1킬로와트시당 15원에 구매했습니다. 체육대회에 쓰고 남은 전력은 다른 시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앞장서서 알리백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69회 2023 성남경기체육대회에서 그 같은 친환경 체육대회를 열게 돼서 아주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체육대회 개회식에 알리백을 적용한 데 이어 앞으로 참여 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 민선 8기 임기 내에 원전 6기 규모인 9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온실가스 40%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